이번 시간은 할수록 재미있는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카카오톡이라는 그런 그 메신저를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쓰고 계시죠? 저희도 대화방들 주로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물론 일부는 네이버의 라인이라는 서비스나 혹은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쓰고 있지만, 이런 SNS, 메신저 서비스, 서비스를 가장 먼저 선점한 그런 서비스 프로그램이 그런 프로그램이 카카오톡이었고, 카카오톡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의 분들이 카카오톡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그러한 톡 소리가 좀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뭐 이런 것도 내가 조금 조절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카카오톡에 숨겨져 있는 기능들, 자주 안 쓰는 기능들 한번 살펴볼게요. 휴대폰에는 검색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휴대폰에 있는 모든 서비스를 다 검색할 수 있고요. 혹시 내 휴대폰이 없다고 해도 앱스토어 혹은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것까지 검색을 같이 해줘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바로 설치까지 이어가실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 휴대폰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휴대폰 배경을 바꿔서 이렇게 가오나시의 펜아트가 있는데요. 검색이라는 서비스는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위에서 아래로 쭉 내리는 이런 알림창을 보시면 이런 알림창을 보시면 되는데 이 알림창 중에서도 다시 한번 쭉 이렇게 내리시면 이런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검색이라고 나옵니다. 여기는 제가 이전에 검색했던 내용들을 쭉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카카오톡이라고 쓰는 거예요. 제가 카카만 써도 카카라고 되어 있는 다양한 앱들, 맨 위에 있는 부분은 내가 휴대폰에 있는 나의 앱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카카오톡에서 바로 할수 있는 서비스들. 문자 모아보기, 코드, 검색, 카카오 내 검색이에요. 나와의 채팅, 방해 금지 모두가 있고요. 설정이라는, 이것은 앱은 아니지만 스마트폰 내부에 있는 설정 메뉴를 통해서 할수 있는 것들이에요. 카카오톡 패널을 설정할 수 있고, 카카오톡 자체를 설정할 수 있고, 카카오 페이, 카카만 제가 검색했으니까요. 카카오 페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카카오톡하고도 예전에 미팅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어서 그분에 대한 연락처까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으면 돼요. 혹시 저는 라인은 있나요? 라인이 있는지 한번 검색해 볼게요. 라인은 보니까, 헤드라인 바디 포트. 이거는 개발자에 대한 옵션이래요. 개발자 옵션이라는 것은 개발하시는 실제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내 휴대폰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좀더 예쁘게 보일 수 있을지 개발자 단에서 접근할 수 있는 메뉴예요. 물론 우리도 접근할 수 있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은 안 건드리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이 라인이라고 하는 어플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라인이라고 하는 글씨를 검색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삼성 클라우드 안에 있는 구글 어시스턴트 안에 결제 및 보안 여기에 무슨 라인이라는 글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전 텔레그램도 혹시 있나 볼게요. 제가 텔만 검색했어요. 그랬더니 텔레그램 밑에 있는 텔레그램의 그룹 최근에 저와 텔레그램으로 대화하셨던 분이 나오실 것이고요. 그리고 설정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호텔도 있고요.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정보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단에 있는 이런 검색 바를 보시면 되는데 반드시 이렇게 알림창에서만 보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밑에서 위로 쓱 앱스 화면을 보시면 여기도 검색이라고 있어요. 같은 애예요. 문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검색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업자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보시면 파일에 있는
파일에 있는 사업자 관련된 내용들도 검색이 되고요. 이럴 땐 파일 명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메시지 안에 사업자라고 되어 있는 그 관련 그 텍스트가 있으면 그것도 밑에 이렇게 검색이 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검색 기능을 같이 이용하시면 카카오톡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혹은 내가 원하는 앱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